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며 지혜에서 지혜로 전진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에서 사랑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며 오늘과 똑같은 하루를 내일 또 힘겹게 살아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 안에 부어진 새 생명은 성장하며 전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7월 18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러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말씀 공부와 묵상이 당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먹을 때 당신의 삶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 안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영광을 강조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행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사람들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채 종종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러 부정적인 출처에서 나온 뉴스와 정보에 스스로를 노출시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이 먹는 정보와 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점점 더 탁월해지고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전, 의견, 생각, 아이디어, 법칙 혹은 원칙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무엇보다 말씀을 진리, 즉 절대적인 실제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말씀이 되도록 말씀으로 가득 찬 상태가 되십시오. 바로 그것이 점점 더 증가하는 영광의 삶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가 한 가정에 태어나서 점점 더 성장해 가면서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언어 방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말의 표현들은 부족함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고 원망과 불평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싫어하며 질투하고 열등감에 속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 자신을 정죄하고 이 세상에 팽배한 많은 실패의 뉴스거리들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표현하는 방식들로
길들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대와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되며 그리고 또 자녀의 삶을 그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하늘 왕국의 언어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족함의 언어가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의를 받고 성령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은 가진 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열등감을 느끼며 실패를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승리자의 언어, 믿음의 언어, 강한 자의 언어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령님께서 나와 하나 되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더 증가되는 영광을, 더욱더 증가되는 믿음을, 더욱더 증가되는 지혜를, 더욱더 증가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반응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 안으로부터 숙성되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에 대한 계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주도하게 되고 실제적인 변화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아는 부분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신 능력의 영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며 말씀만이 참된 우리의 삶을 쏘아올리는 실제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전과 다른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하며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되며 빛이 되며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은혜와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 영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합니다. 내 삶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도록 준비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 삶은 말씀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내 영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합니다. 내 삶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도록 준비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승리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교회 가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교회 가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교회 가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